예, 저는 수원에서 점집을 알고 있는 금화당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가인, 홍진영 이두분 아시죠? 네. 송가인, 홍진영 사주 대결을 한번 가볼까 해요. 그래서 송가인 씨부터 제가 좀그 사주를 드리자면, 송가인 씨는 본명은 조은심입니다. 조은심. 조은심. 네. 양력 86년 86년 12월 12월 26일생이세요. 홍진영 씨 같은 경우는 본명도 홍진영이고요. 네. 85년 85년 8월 9일생이세요. 8월 9일. 85년 8월 9일생이시고, 이 송가인 씨랑 홍진영 씨의 사주를 한 번씩 봐주시고, 이분들의 앞날과, 그리고 이 사주로만 봤을 때, 앞으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누가 이 트로트 여왕의 자리는 누구의 것인가? 송가인 씨는 이거 개명을 한 건가요? 아, 가명이죠. 가명. 조은심보다는 이 가인이란 이름이 더 낫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분이 조금 더, 지금은 많이 조금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다시 또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분이 계속 지금 엄마가 지금 많이 지금 우리 딸잘 되라고 지금 열심히 빌고 있어요. 지금 비는데도 지금은 조금 주춤하지만 가을쯤에 요분이 송가인 씨가 조금 이제 조금 일어납니다. 예, 네, 다시 일어납니다. 장윤정 씨처럼 그렇게 성공한다고 지금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열심히 빌고 계시기 때문에 올 가을쯤이면은 이분이 조금 더 올라올 겁니다. 홍진영 씨는 원래 탄탄대로 지금 걷고 있어요. 요즘 많이 올라가는 추세예요. 올라가는 추세인데도 결혼설에 한번 이게 구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분도 우리 같은 사주팔 텐데도 이쪽으로 안 빠지고 조명받고 자기가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간게더 이분한테는 좋은 거죠. 요 결혼 구설수만 아니면 이분도 괜찮게 뜹니다. 올라갑니다. 계속.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씩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글쎄, 이 홍진영 씨는 요거 결혼설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뜨고 있지만 내년 7, 8월 달에 조금 좀 조심을 하시면 돼요. 이 송가인 씨는 어머님이 무속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은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만큼 또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도 조금은 구설수가 따르는데.